정부에서 건강보험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인플루언서인 저희 걱정마음바 채널에서도 이 내용들 놓치면 안 되겠죠. 파격적으로 변경될 부분이 몇 가지 보여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정부의 모든 것, 걱정마음바 첫째 아들입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뀔 예정인데요. 파격적으로 변경될 부분이 몇 가지 보여서 우리 엄빠님들께 빠르게 공유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변경 내용을 꼭 평소에 유념하셔서 매번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건보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어떠한 방향성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할 것인지 계획한 내용인데요. 보건복지부 공식 인플루언서인 저희 걱정마음바 채널에서 또 이 내용들 놓치면 안 되겠죠. 이 종합계획 보고서를 보시면 무려 68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양을 자랑합니다. 모두 말씀드리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빠님들 실생활에 확실히 와닿을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만 간편하게 줄여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아무래도 건강 바우처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건강보험료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불만 중 하나가 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보료를 많이 내시는데 환급 제도는 그에 비해 너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걱정마음바 댓글에도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병원에 가지 않는 거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행복이고 행운이지만 막상 매달 내는 건보료 생각을 하면 또 인간인지라 아까운 것도 사실이죠. 이번 자료를 보면 환급 성격의 제도가 하나 더 신설되었는데요. 바로 건강 바우처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기에 1회 미만 다니시는 분 정도를 예시로 잡았네요. 이런 분들께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 1년에 최대 12만원 정도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 바우처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완벽한 환급은 아니지만 저는 이러한 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건보료를 현금으로 더 많이 환급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라도 받을 수 있으면 평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것들을 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전 국민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취지에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건강 바우처는 우선 의료 이용량이 비교적으로 적은 20세에서 34세 청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할 예정이고요. 결과에 따른 평가를 거쳐서 전체 연령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변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걱정마 엄빠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명 건강지원금으로도 불리는 제도인데요. 다시 한번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소개해드리면 체질량지수나 혈압 그리고 공복혈당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고혈압,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종의 미션을 수행하셨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정 댓글에 예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놓은 영상 링크를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영상도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였지만 아쉬운 부분은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질병이나 참여 지역들이 한정적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건강도 챙기면서 일종의 동기부여도 챙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평가되었나봐요.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 대상자를 추가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걱정만 오빠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용어들이실 텐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 환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최근 복지부에서 소득하위 30%, 그러니까 1분위에서 3분위까지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상하지 않고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부분도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게 돼서 가정의 경제가 무너질 수준이 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인데요. 왼쪽 표를 보시면 2023년 5월부터 지원 문턱이 대폭 낮아졌죠. 이러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부분을 소개해드렸다면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 부담률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일명 나이롱 환자로
환자로 불리는 지나치게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들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한계 기간에서 일일일에 넘게 이용하면 본인 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니 이 부분 역시 평소에 숙지하시고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면 아는 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우리 엄빠님들의 건강이죠. 2024년 엄빠님들의 인생도 대박, 건강도 대박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도움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